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리벤지라는 청불 액션 스릴러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이 3명의 남자들과 함께 사막으로 사냥여행을 갔다가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여주인공의 피 튀기는 통쾌한 액션이 볼만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청불 영화인 것을 보니까 피가 많이 튀기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직접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볼만한지, 액션은 통쾌한지, 재미있는지 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직남 한줄평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성폭력을 당한 여주인공의 복수를 그린 영화 리벤지 잘 감상을 했습니다. 여주인공이 복수를 하는데 뭐 통쾌하고 시원한 복수라기보다는 처절한 복수라는 말이 맞을 영화였습니다. 피가 많이 튄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게 피범벅이 되는 영화라 정신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화가 아닌가. 남성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강력한 남성 우월주의에 폭력성을 고발한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액션 영화라고 말할 때는 조금 민망하고 액션이 약간 가미된 정도의 스릴러 영화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주인공들의 처절한 피범벅의 모습이 상당히 잔상에 많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영직남 한주평 친구 따라 골로 간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